속쓰리가 될 거야. 맞다니까. 아니야. 맞다니까 그러네. 절대 아니야. 아이 참. 책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해. 이건 독수리야. 독수리 날개는 이렇게 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개가 그렇게 길 리가 없어. 내 날개보다 너무 길다고. 그건 가짜야. 뭐? 바닥이 넌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야 닭. 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고 그것도 몰라? 아는 거 많다고 잘난 척 좀 하지 마, 바닥. 그리고 토리 너도 독수리가 아닌 건 마찬가지잖아, 바닥. 그래, 나도 독수리는 아니야. 하지만 난 하늘을 날 수는 있어. 너랑은 달라.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바닥이 너랑은 다르단 말이야. 알아? 난 하늘을 날 수는 있어. 너랑은 달라. 날개가 있어도 달지 못하는 바닥이 너랑은 다르단 말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 요리도 못하지 짠! 발명도 못하지.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바닥아, 넌 잘하는 게 뭐냐? 없다. 하나도 없어. 아휴, 아무 쓸모없는 내 날개.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아! 코코몽! 뭐? 날개가 독수리처럼 변하느냐? 농담이지? 아니야. 아우, 바다가 날개가 독수리처럼 변하게 되는 약을 만들어달라는 건 말이 안 돼. 아이, 그럼 도리처럼 똑똑해지는 약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개로처럼 노래나 춤을 잘하게 되는 약도 안 돼? 아그리처럼 요리를 잘하게 되는 약이나 코코몽처럼 발명을 잘하게 되는 약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게 왜 필요해? 나도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 뭐? 재주도 하나 없고 날개가 있어도 하늘도 못 날잖아. 그런 약은 만들 수 없지만 바닥에 네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줄 순 있어. 정말? 아이고, 저... 따라와. 내가 너를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주지. 다 됐어. 가자. 바닥아, 발을 굴러봐. 이렇게. 이상하다. 이 정도면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코코몽? 바람을 더 넣어볼까? 이건 비행 로켓이야. 이제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 수 있어. 진짜 진짜. 자, 출발. 자, 이걸 한 번 누르면 출발이고 두 번 누르면 멈추는 거야. 어디?
제 날개가 독수리 날개처럼 변해서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날개를 독수리 날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요, 이젠 앞으로 제가 아주 착하고 좋은 일만 할게요. 친구들한테 양보도 잘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할게요. 네. 에휴. 새콩이는 파닥이 날개를 너무 좋아해. 파닥이 품 안에서 낮잠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대. 그거 정말이야? 응. 파닥이는 잠이 잘 오게 해줄 줄 안다면서 토닥토닥도 잘해주고. 그래서 새콩이는 날마다 낮잠 잘 때는 파닥이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대. 아, 진짜? 아, 진짜 그거 진짜야? 그래. 새콩아, 잘 자라. 토닥토닥. 앞으로 매일매일 낮잠 재워줄게. 키 크고 싶어요. 너무 높잖아. 어. 안 돼, 안 돼. 해보자, 해보자. 그래. 똑같습니다. 미안. 조심, 조심. 얘들아. 어? 멋지게 점프. 아그리표 특별 요리. 응? 와. 이거 당근이잖아. 안 먹어. 나 오이 못 먹는데. 시금치 싫어. 안 먹어. 아우, 할 수 없지. 다른 친구들한테 줘야겠다. 페로야. 어? 저거 좀 내려줄 수 있어? 아, 머리. 어우, 저거? 기다려, 내가 해줄게. 우와. 고마워. 고맙긴 뭘. 이런 건 너무 쉽지롱. 대로는 좋겠다. 키가 커서. 치, 구름 낚시터 나가서 놀자. 어, 공놀이 안 하고? 구름 낚시터? 좋아, 좋아. 얘들아, 안녕. 많이 잡았어? 어? 으차! 아구리 멋지다!
아그리도 키가 커서 잘 잡나 봐. 흥, 우리도 키가 크면 더 잘할 수 있어 뭐. 여기도 재미없다. 같이 가. 나도. 왜 벌써 가니? 우리는 키가 너무 작아. 키가 작으니까 공도 꺼내지 못하고 낚시도 못해. 어? 빨리 키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뭔데? 가르쳐줘. 어디 보자. 우리들 중 키가 제일 큰 애들이 누구지? 둘이. 아그리도. 캐로도 키가 크지. 그래.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키가 크려고 몰래 하는 게 있을 거야. 정말? 비밀을 캐는 거야. 으쨔. 힘들다. 오늘도 많이 잡았네. 얼음 물고기는 정말 맛있어. 얼음 물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얼음 물고기를 먹는다고? 그래. 둘이가 저렇게 키가 컸던 이유가 얼음 물고기를 많이 먹어서였군. 하나, 둘. 자, 오늘도 나만의 장기를 연습해야지. 아자, 중심을 잘 잡고. 오늘따라 더 잘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면 키가 더 커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그리는 물구나무 서기? 어? 아그리가 키가 큰 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고? 좋았어. 자세 잡고 떨고! 자세 잡고 떨고! 아우! 좋아! 조용히 해! 기분 최고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난 춤과 노래 없인 못 살지 보니? 숨막혀. 오호, 캐로는 춤과 노래를 열심히 했군. 춤, 노래? 이 비밀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알아내기 힘들었을걸. 그럼 성공하길 빌게. 난 이만 잘가. 고마워. 자, 우리 여기서 키 클 때까지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면 키가 금방 크겠지? 그렇겠지. 그럼 둘이랑 캐로랑 아그린 매일 조금씩 했지만 우린 오늘 하루에 다 할 거니까 될 거야. 난 춤과 노래를 계속 부를 거야. 넌? 난 얼음 물고기를 다 먹을 거야. 난 물구나무 서기를 계속 할게. 좋아, 시작! 으라차차차차! 와우, 배불러. 힘들어. 얼마나 컸을까? 분명 많이 컸을 거야. 맞아. 야, 어때? 많이 컸어? 그대로야. 더 작아졌어. 나도 젤래. 내 콩이도 더 작아졌어. 아직 더 해야 하는 것 같아. 계속하자. 냉장고 나라. 관두 되지. 키가 크지. 배 아파.
얘들아, 왜 그래? 어디야? 얘들아. 아니, 얘들이 하루 종일? 살려줘, 친구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나 참. 큰일 날 뻔했잖아. 미안해. 내가 진짜로 키 크는 방법을 알아냈어. 아그라, 준비됐지? 정말? 자, 내가 만든 키 쑥쑥 크는 특별 요리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시금치잖아. 이건 내가 싫어하는 당근. 오이 정말 싫어. 난 이런 채소들을 먹고 이렇게 키가 컸는데. 정말? 그럼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크고 튼튼해져. 그리고 키가 잘 자라는 체조를 가르쳐주지. 이야, 진짜? 자, 날 따라 해보겠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시금치 많이 먹고 키 쑥쑥 커야지. 내가 오이 더 많이 먹고 더 클 거야. 난 시금치, 오이, 당근 다 먹고 더 클 거야. 밤은 무섭지 않아. 아그라, 오늘 잘 먹었어. 나도 너무 맛있었어. 다음엔 우리 집에서 먹자. 고마워. 아로미야, 오늘 재밌었어. 와, 벌써 밤이야. 얼른 가야겠다. 안녕. 아로미, 안녕. 갈게. 그래. 안녕. 야, 같이 가. 어? 와, 무섭다. 귀신 나올 것 같아. 자, 정리를 하고. 어? 어, 이건 아그리 요리 모자인데? 아그리가 두고 갔잖아. 내일 아침 일찍 요리를 할 거야. 이 모자를 꼭 가져가야 하니까 잊지 않게 얘기해줘, 아롬이야. 어떡하지? 가져다 줘야 하나? 근데... 안 되겠다. 갖다 줘야겠어. 그냥 돌아갈까봐. 아니야, 그래도 아그리가 찾을 거야. 냉장고 나라 친구들은 모두 씩씩해. 깜찍한 아로미는 밤이 무서워. 아니지, 밤이 안 무서워. 와, 나무 위에서 깜빡 졸았나 봐. 어우, 아파. 근데 아로미가 왜 저러지? 집에 갈 거야.
아롬이 안녕. 와, 수박 달님. 아롬이야, 밤이 무섭니? 아니요. 네,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도깨비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런 건 없단다. 볼래? 귀신이 아니고 나무였구나. 응? 이건 나였네. 아롬이야, 자, 조금만 용기를 내봐. 아그리 모자를 가져다 줘야 되지 않니? 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 자, 재밌는 걸 보여줄게. 와, 정말요? 아롬이야, 아직도 밤이 무섭니? 아니요, 이젠 걱정 없어요. 수박 달님이 있으니까. 너희들 웬일이야? 아그리 모자가 없어졌다고. 너희 집에 다시 갔는데 네가 없더라고. 아이, 근데 너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참. 아그라, 여기 모자. 네가 놓고 갔길래 가져다 주려고 왔어. 우와, 우와, 정말 고마워, 아롬이. 아무 괜찮아. 그럼 얘들아, 안녕. 데려다 줄게. 그래, 너 밤 무서워하잖아. 아니, 난 이제 밤은 무섭지 않아.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됐네. 수박 달린 작별 선물이에요. 수박 달린 코끼리 토끼예요. 와, 정말 재밌는데? 꿈속에서 만나요. 밤은 즐거운 꿈을 꾸는 소중한 시간이야. 밤이 있어서 내일 아침이 더 아름다운 거고. 수박 달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